연휴 둘째 날인 오늘부터는 추위가 물러가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전망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추위에 좀 지친 분들이 많아서 이 소식을 좀 기뻐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위가 조금 풀린다고요? 네, 지난주 추워도 너무 추웠죠. 네. 이게 겨울이 추운 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추웠나 싶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기준으로 아침에는 영하 한 3.8도를 보이고요. 한낮에는 영상 한 3.9도를 나타내는데요. 지난주는 아침에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고 특히 체감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를 밑돈 곳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평년 기온을 10도 안팎 크게 밑돌았는데요. 이 강추위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지만 오늘은 영상권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2도로 어제보다 한 3도가량이 높겠고요. 성탄절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오르겠고 특히 화요일의 경우는 낮 최고 기온이 6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내릴까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출근하실 때 눈 내리는 거 보셨죠? 네, 쌓여 있더라고요. 네, 밤사이 전국 곳에 꽤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서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의 최고 8cm, 서쪽을 중심으로 최고 5cm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1에서 한 3c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눈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밤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눈이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에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에는 눈발 정도만 날리겠습니다. 지금 길이 많이 미끄러운 상황이니까요. 오고 가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일도 눈 소식 있나요? 네, 그간 통계를 좀 보면 지난 40년간 서울 기준으로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린 건 한 12차례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한 3번 정도밖에 눈이 내리지 않은 건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서울에 크리스마스 당일에 눈이 내린 건 지난 2015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눈이 내리게 되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눈구름이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사이 중부 또 전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에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전북 북부 또 충북 인천과 경기 남부에 최고 한 5cm 정도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대전 세종과 충남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네, 올 겨울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또 한파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한 주간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동안 계속 이어졌던 강력한 한파는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공기가 불어오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준으로 영하 3도 안팎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영상권 예상됩니다. 또 이번 주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망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